전 그냥 진짜 장난으로 물어본 거였어요. 여보는 나랑 결혼한 거 후회된 적 있어?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숨을 푹 내쉬더니 후회하지.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거야. 이러더라고요. 그러면서 다음 생엔 결혼 안 할 거라는 둥 혼자 살고 싶다는 둥 흔한 기혼자들이 하는 결혼 조크가 아니었어요. 되게 과거를 떠올리면서 감성 젖은 눈빛으로 한숨 푹푹 내쉬면서 후회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전 충격받았거든요. 뭐 때문에 후회되냐고 하니까 그냥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때문이래요. 온전히 내 시간을 가질 수 없고 가정을 이루는 걸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 수 없는 부분 때문에 후회된대요. 혼자 살 때가 너무 그립다고 혹시 저 때문인가 싶어서 나 때문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절대 아니래요. 그냥 결혼 제도 자체가 내 성향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. 물론 남편도 나중엔 웃으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. 이미 엎질러진 거 어쩌겠어 이러면서 수습하듯이 절 달래긴 했어요. 근데 그때 이후로 뭐라 할지 좀 정이 떨어졌다고 해야 하나. 너무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결혼한 걸 저렇게까지 후회한다는데 아이를 낳으면 제대로 키울 수는 있을지 아빠 역할은 제대로 할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남편 대하는 제 태도가 냉랭해졌나 봐요. 그래서 남편한테 진심으로 나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하는 당신이랑 아이를 낳아서 잘 살 자신이 없다. 솔직히 불안하다. 이런 말을 했더니 왜 이렇게 과민반응하네요. 원래 남들도 다 결혼 후회하면서 산다고. 이거 정말 제가 과민반응하는 걸까요?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.